안녕하세요. 기출유형 문제 6회 문제 8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8을 통하여 순차, 횟수 반복, 산술 연산, 변수, 조건 선택, 묻고 기다리기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보시, 네, 문제를 낼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가져오겠습니다. 엔트리봇에서 선택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5번 반복해서 문제를 낼 거예요. 5번 반복하기를 한 다음에 5번 반복해서 어떤 문제를 내느냐. 자, 우리 여기에 필요한 변수들이 몇 개 있는데요. 변수로 정답 개수, 답, 수라고 먼저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없는 분들은 만들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5번 반복해서 수를 먼저 1에서 99 사이의 무작위수로 정하겠습니다. 자료에서 수를 정하면 되겠죠? 네. 수를 무작위수로 정해주려면 계산해서 1부터 99로 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정해진 이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기로 가져와서, 자, 우리 이런 수값과, 이런 값을 그냥 글씨와 합치려면 합치기라는 블럭을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쭉 합치기를 가져오셔서 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라고 써줍니다. 이것을 말하게 해주면 되죠. 임의로 정해진 수를 말하고 그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 답을 좀 정해둬야 되겠어요. 그래야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흐름에서, 자, 만일 아니라면 블럭을 가져옵니다. 자, 무엇이 아니냐, 무엇이 맞느냐, 그거는 숫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일 거고요. 숫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면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에 가서 여기에 몫을 나머지로 바꿔주면요 되고요. 숫값은 자료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숫값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무언지 판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0인지 판별해서 0일 경우는 짝수, 0이 아니면 홀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넣고, 이런 경우에 여기는 뭐라고 판별하면 되나요? 답을 뭐로 정하죠? 네, 답을 짝수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답을 짝수라고 합니다. 짝수로 정해줍니다. 아니면 반대겠죠? 네, 여기서 반대라기보단 아니면 홀수로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임의의 수를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내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넣은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흐름에서 만일 아니라면을 가져옵니다. 만일 뭐라면, 대답이 답값과 같으면은 맞는 거겠죠. 그래서 판단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자료에서 대답, 내가 넣은 값이 짝수라고 넣은 게 이 답값과 같으면, 답값과 같으면 맞춘 거예요. 그쵸? 그럴 경우에는 정답 개수에다가 1만큼 더해줍니다. 자, 정답 개수를 더해서, 아, 내가 맞힌 개수가 이렇게 누적이 될 거예요. 5번 중에 몇번 맞췄는지. 정답이에요라고 말을 좀 해줄까요? 자, 여기에 가져와서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라고 2초 동안 말해줍니다.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틀린 답이에요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럴 경우에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
이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쭉 실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있나요? 이제 정답을 몇개 맞췄는지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 실행한 결과는 정답 개수 값을 말하면 되겠죠? 우리 자료에 정답 개수 값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값이 몇개 맞췄어요라고 말을 하려면 합치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치기 이걸 가져와서요. 정답 개수를 뭐라고 말할까요? 몇개 맞췄어요? 몇개 맞췄어요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얘를 4초 동안 말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진짜 잘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그러면 저는 짝수 써볼게요. 정답이에요라고 얘기하죠. 50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계속 짝수. 이러면 틀린 답이라고 하죠. 그리고 5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홀수. 저한번 틀렸어요. 아직까지. 자, 59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홀수. 정답이에요. 3이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홀수. 정답이에요. 5번 다 됐나요? 네. 한번 틀렸죠. 그래서 4개 맞췄다고 판별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완성해 보시고요. 잘 익히셔서 실력이 더욱 향상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